자유한국당이 반문연대라는 큰 대의를 내세우며 보수 대통합을 시작하겠다고 하니 여권과 일각의 여권 추종 세력들은 겁이 덜컹 나는 모양입니다. 이를 음해하고 방해하는 여론몰이가 무성합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보수 대통합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결코 멈출 수 없는 역사적 사명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수권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민주당과는 명확하게 다른 길을 가야만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 민주당은 정치적 이득을 위해 지난 2년 6개월 동안 적폐 청산을 한답시고 공포 정치를 하며 국력과 국민을 분열시키는 등 과거에 매달려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결코 민주당과 같은 행적으로 과거에 연연하다 미래를 망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야권이 과거의 일로 보수 대통합을 실패한다면 정권 재창출은 고사하고 다가올 21대 총선에서도 필패를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더 이상 보수 우파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는 상실하고 대한민국 정치사에서도 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제 서로의 작은 이해와 조건만을 내세우지 말고 보수의 가치인 자유와 안보를 바탕으로 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모든 정당 그리고 모든 인재들이 조건 없이 빅텐트로 모여져야 합니다. 근본 가치와 철학이 공유되지 않은 채 몸집 부풀리기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맏형으로서 좀 더 양보를 하며 빅텐트의 중심 기둥에 서야만 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수많은 난관에 봉착하더라도 그 길을 거부하지 않을 것입니다.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일치단결하여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그 시작이 될 것입니다.